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풀무원에서 나온 알래스칸 특급 매콤 잡채 어묵이라는 제품입니다. 쫄깃쫄깃한 어묵 속에 청양고추와 당면이 쏙쏙쏙 들어있고요. 알래스카 자유은산 명태순살 연육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연육 되어 있는데 조금 저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명태순살 무슨 뭐 조기순살 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좀 나은 제품인 것 같고요. 명태 연육이 47%, 고추, 당면 좀 맵겠다. 자, 육무첨가. 육무첨가 돼 있고, 200g에 300kcal고요.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고, 정가가 2,600원인데, 반값에서 1,3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미국산 어육에다가요, 뭐 중국산 고추, 국산 양파 등등, 위아더 월드 제품 되겠고요. 풀무원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고,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는 2g 정도, 그 다음에, 나트륨이 15% 정도 들어가고 지방 같은 경우 별로 안 들어있어서 영양성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드시는 방법은 어묵볶음 뭐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 먹어보고요. 한번 물에다가 데쳐서도 한번 자 먹어서 어떤 제품 그냥 한번 먹어보자. 그냥 먹었잖아. 자, 이렇게 8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 먹어봅시다. 자, 그냥도 먹으면 한데 너무 차다. 하던데요.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데우고 한 30초 됐더니 좀 말랑말랑해졌네요. 자, 안쪽에 뭐 잡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그냥 먹었을 때는 좀 매운지 몰랐는데 자 먹어봅시다. 좀 따뜻하면서 그 매운맛이 살짝 좀 올라오네요. 매운맛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좀 저 아주 매워 그런 거보단 그 청양고추의 그 좀 개운한 매운맛? 그 정도인 것 같고 혀가 알아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안은 좀 그 뭐 단단하기보다 약간 좀 부드러워서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진짜 요리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물에다가 데쳐 먹고 맵게도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끓는 물에 데쳐 갖고 왔는데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좀 불었네요. 자, 불었고요.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먹어봅시다. 물이 좀 스며들어서 그런지 좀 매운맛은 좀 덜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그런 듯한 느낌?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이렇게 데쳐서 드실 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잡채는 뭐 많이 들어있다는 건 좀 모르겠고요. 그 이렇게 또 먹으니까 또 매운 거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한번 불닭볶음면에 넣어서 맵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닭볶음면에다 넣고 끓여갖고 비볐는데요. 자, 아싸. 매운 거에다가 매운 거를 했는데 무슨 저기 동그랑땡 같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먹어봅시다. 어우, 불닭볶음면 좀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입안이 얼얼해서 예, 그런데 이런 거 같이 싸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감이 두 개 다시 동시에 어울리면서 저도 괜찮네요. 뭐 다양한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그냥 드시거나 그냥 드시는 건 좀 그렇고 전자레인지나 물에다 데쳐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다양한 요리로 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